오늘은 어깨 운동 2편 네. 프레스 티키타카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질문 하나 던지고 가겠습니다. 네. 우영재 선수님은 OHP가 어깨 운동의 최고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예,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네. 좋습니다. 사실 저도 동의를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오버헤드 프레스가 정말 좋은 운동인 것 같는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오버헤드 프레스를 잘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이제 손을 하늘 위로 뻗었을 때 이 몸통의 정렬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늘로 뻗을 수 있는 사람이 좀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대부분 꺾이죠. 특히 고중량이 올라가면 올라가서 꺾이기 때문에 그럼 다 점점 더 가슴 쪽으로 들어오고 정작 OHP를 하면서 어깨 자극이 온다? 라고 하는 사람을 저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였는데 우영재 선생님은 어떤 의미셨습니까? 저는 단지 잘 못해서 아 너무 네. 어려운 운동인 것 같아요. 맞아요. 협력근들을 하나의 시계가 돌아가듯이 그 수많은 토니바퀴들이 굴려서 잘 돌아가게끔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네. 드는 게 목적이라면 저도 할 수 있겠지만 거는 게 목적이라는 상태에서 오버헤드 프레스는 너무나 고난이도의 스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내가 여기를 잘 쓰고 네. 여기를 잘 쓰고 여기를 잘 쓰고 다 잘 써서 100% 얘만 고립한다? 정말 어려운 스킬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어떤 프레스를 메인으로 좀 하시나요? 저는 스미스. 스미스로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무조건 OHP는 성공한 게 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제 보디빌딩 대회를 준비하면서 어깨도 어깨가 제가 안 좋다 보니까 좀 보완하고 싶어서 어떤 걸 해야 될까 하다가 제가 스미스를 하기 싶어요. 사실 이번에 스미스도 산 거예요. 원래 스미스가 없었어요. 근데 스미스를 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미스가 그만큼 좋았기 때문에 제가 단 거라서 한번 스미스 프레스 팁을 한번 볼까요? 고중량을 진행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OHP처럼 하방회전을 걸면서 어느 정도 승모근과 삼두근과 뭐 여러 가지 협연근들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편인데 이제 고립으로 진행을 했을 때는 저는 상방회전을 거의 걸어두고 하는 편이에요. 견갑에 상방회전을 걸어둔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주고 그대로 내려주고 상방회전을 다시 이까지밖에 못 내리죠. 그렇죠. 전거근의 개입도가 많이 높아지고 네. 어깨의 안정성 때문이죠. 네, 어깨의 안정성 때문에 네. 근데 그러면 사실 이거를 보는 구독자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가동 범위 자체가 여기서 이거밖에 안 움직이니까 어깨 입장에서는 이렇게 움직이는 게 더 많이 움직이는 거 아닌가? 왜 이걸 고립이라고 하는 거야? 라는 질문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 프레스만 하는 게 아니라 덤벨 프레스라는 끝까지 좀 더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진행하는 거기도 하고 네. 바벨의 장점은 중량은 높으나 가동 범위가 짧다라는 게 그리고 덤벨의 장점은 가동 범위가 넓지만 단점은 중량을 많이 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장단점을 잘 활용해서 운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코어를 잡은 상태에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방회전을 걸어놓고 진행할 경우는 살짝 저는 앞쪽으로 조금 빼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이제 여기서 팔꿈치의 각도가 뒤쪽으로 빠진다? 네. 그러면 더 내리면서 살짝 하방회전을 사용을 하면서 근데 이게 느낌이 자극이 조금 다릅니다.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네요. 팔꿈치의 각도가 전면에서 떨어질 때와 측면에서 떨어진 상태에서 팔을 올렸을 때 수축감이 네, 측면의 개입도가 조금 더 크기 때문에 네, 그래서 비하인드 넥 프레스가 따로 있고 네. 그렇죠? 뭐 그냥 일반적인 밀리터리 프레스가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뉴트럴 그립으로 진행을 하는 그렇죠. 이런 기술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많이 나뉘어서 프레스를 진행하죠. 저는 한 가지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좀 여러 가지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필수적으로 하는 프레스는 아까 보여주셨던 스미스 모시 덤벨이랑 스미스는 거의 덤벨이랑 스미스가 네. 필수네요. 요거 오늘 보여주신 두 개가 네. 거의 필수네요. 네네 맞습니다. 아, 좋습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건 제가 봤을 때 멋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건 없잖아요.
네. 저도 그거는 제일 좋은 거는 그냥 그 머신이 정해준 각도대로. 그렇죠. 거기서 이제 내가 이 팔꿈치 각도로 움직이고 싶으면 머신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고. 그쵸, 뒤로 가서 그럼 머신이 가장 안정성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깨라는 부위가 가장 다치기 쉬운 부위이다 보니까. 프레스는 레이즈라는 종목보다 확실히 중량을 더 많이 쳐서 그 많은 중량들을 어깨에 과부하를 줄 수 있는 운동은 맞습니다. 네. 그러나 너무 중량에만 치우치지 않고 제가 자극을 느낄 수 있는 한에서의 중량을 조금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레스라는 것도 내가 밀었을 때 정확하게 어깨에 대한 수축감을 느끼고 네. 내릴 때도 정확하게 내가 내릴 때 늘어난다라는 의미가 네. 그 자극을 가지고 중량을 점차 늘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영배 선수님 계속 프레스 미시는 동작을 잘 보니까 네. 마지막에 구간에서 완전 다 락아웃을 안 하시죠? 살짝 남겨주시죠? 아, 네. 그거 이유가 있을까요? 관절을 좀 보호하려고. 아, 그래서 마지막에 남기시는구나. 네, 이제 다 근데 초보자분들은 다 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깨가 발달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네. 여기까지만 와도 수축이 많이 되는 게 좀 많이 느껴져요. 아,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우영배 선수님하고 또 프레스에 관한 네. 팁을 알아봤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이제 후면 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